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해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르르 내려 조목이 무석하니 가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기수 이사오라.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외국에서 살던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10여 년 만에 베들레헴에 돌아왔구나. 여기가 베들레헴이군요.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나오미 맞지? 그동안 잘 지냈지? 나오미가 가진 것이 없어 음식 걱정을 할 때 루시 밭에 떨어진 보리쌀을 주워 오겠다고 말했어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지금 보리 추수할 때이니 밭에 가서 떨어진 보리쌀이라도 주워올게요. 룻은 우연히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쌀을 줍게 되었어요. 그때 보아스는 룻을 보며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어머니에게 맛있는 밥을 만들어 드려야지. 어? 저 여자는 누구지? 보아스는 일꾼에게 룻이 누구인지 물어보았고 룻이 착한 여자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저 여자는 누구지?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인데 정말 착한 여인이에요. 보아스는 착한 룻에게 마음이 끌려 열심히 도와주었어요. 보아스와 룻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당신은 정말 착한 여인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망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 안에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네. 8월의 네 번째 주일, 오늘은 8월 22일 주일 아침입니다. 소망부 구호부터 힘차게 준비해 볼까요? 구호 준비.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Amen. 지난주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야기 다섯 번째 시간에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배웠어요. 유월절 명절을 즐기러 예루살렘에 왔던 시몬은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여 그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기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신 감격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요. 약속! 오늘은 은혜의 여섯 번째 이야기, 보호받은 룻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듣기 전에 소망부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손! 다섯 손가락 기도부터 시작할게요. 다섯 손가락 기도. 두 눈을 감고. Dear God, thank you for making me. I'm so sorry. Please forgive me and have mercy on me. Please help me with the Holy Spirit. In Jesus' name, Amen. Naomi forgot about her sons and husband and left the foreign country with her daughter-in-law, Ruth, back to Bethlehem. 여러분, 오늘은 사인 language 수어를 하나 배워볼 거예요. Help!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수어 아는 사람! 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었을 것 같아요. 네, 수어로, 손으로 만드는 언어. 네, 청각적으로 잘 들을 수 없는, 귀로 잘 들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언어죠. 네, Help는 손을 하나 왼손을 펴고 오른손을 위에 올릴 거예요. 이렇게 엄지척해서 그런데 탁탁 할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Help. 네, 이렇게 하면은 도와달라는 표시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Please.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Please help 해볼까요? Please help. Me는 me. 네, 이렇게 도움이 필요할 때는 Help을 요청해야 돼요. 도움을 요청하면 누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죠? 네, 따란, 딴따단, 예수님이 어디선가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오늘 룻은 모압에서 살던 여인이었는데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동생과 동서와 함께 오붓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남편도 시동생도 시아버지도 이제 세상을 떠나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자신과 동서만 남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남편도 없는데 자신을 모시고 살 이유가 없다면서 룻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말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정말 사랑했고 같이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백성은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끝까지 어머니와 살겠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어요. 이제 둘은 다시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마침 그때는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하던 때인데요. 아마도 요즘 절기로 하면 4월 말, 늦은 4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When Naomi and Ruth arrived at Bethlehem, the townspeople welcomed them warmly. 동네 사람들은 너무 오랜만에 본 시어머니 나오미를 반가워했어요. 아니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지금이라면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오랜 세월 객지에서 고향을 떠나서 고생을 하고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동네 사람은 너무너무 반가워했어요. 나오미도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와서 너무 반가웠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속상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편도 두 아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제는 돈도 한 푼 없이 다시 고향에 와서 정말 끼니를 걱정해야 될 자신의 신세가 되었을 때 정말 속상했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항상 성경 속에 나오는 이름에는 뜻이 담겨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러면 한번 퀴즈! 모세라는 이름에 담겨진 뜻을 아는 사람? 정말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요게벳의 노래를 배웠으니까요. 물에서 광주리에 떠가던 그 산의 아이를 건져내서 바로의 공주가 키웠죠? 모세라는 이름은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럼 이삭, 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이름을 아는 사람? 와, 이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맞출 것 같아요. 네, 전우사님처럼 웃다, 그가 웃다, 웃음이라는 뜻이죠. 네, 내년 이맘때에 이렇게 나이가 많은 사라가 아이를 낳을 거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 사라가 웃었죠. 네,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그가 웃다입니다. 여기 오늘 주인공인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란 뜻은 즐거움, 아주 기쁨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녀의 인생은 기쁠까요? 슬플까요? 네, 가족을 잃어서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을 마라, 쓰라림, 고통, 뭔가 그 쓴 고통의 인생의 그 표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마라라고 이름을 고친 나오미의 인생은 계속 슬픔에 빠져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 정말 와서 구해 주실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기로 해요. Naomi worried there'd be nothing to eat,
but Ruth decided to pick left berry seeds.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돌아온 시어머니 나오미는 동네 사람들과 반가운 재회를 했지만 여전히 집에는 먹을 게 한도 없었어요. 이제 며느리 룻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해서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룻이 용기를 내어서 어머니께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들판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올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룻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민을 잘 새겨듣고 도와주려고 하는 착한 여인이었어요. 그때는 마침 보리를 추수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쌀이나 보리 같은 식물은 큰 나무에서 주렁주렁 사과처럼 열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면은 이런 땅에 가느다란 줄기에 뭐 어떻게 하죠? 작은 포도? 뭐 정말 작은 그런 알갱이들이 수북히 달려 있어요. 그래서 낫으로 베면은 이게 흔들려서 이삭이 이렇게 땅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주인들은 그냥 큰 곡식단만 들고 가고 그 땅에 떨어진 거는 잘 줍지 않았어요. 룻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 어머니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집을 나섰습니다. Coincidentally, Ruth picked seeds in her father-in-law's relative, Boaz's field. Boaz saw Ruth and grew interested in her. 룻은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한알 잘 주웠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베는 주인들은 곡식단을 가져가고 땅에 떨어진 이삭은 부모님이 없으신 고아들, 아이들이나 또 남편이 없는 나오미와 룻과 같은 과부들 그리고 그 땅에 영구가 없는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하셨어요. 요즘처럼 마트가 있어서 어딘가 가서 사올 수 있다라면 누구나 먹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농사를 짓거나 소나 양을 키우지 않으나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죠? 이렇게 약한 사람들을 항상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려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룻은 통째로 남의 곡식단을 통째로 가져가는 건 안 되죠. 그렇지만 땅에 떨어진 이삭은 주워갈 수 있도록 그 뒤를 따르면서 죽고 있었습니다. Boaz asked the field workers who Ruth was and found that she was a nice person. 룻은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그 뒤를 조용히 따르며 이삭을 한알 죽고 있었어요. 그때 우연히 찾게 된 그 밭의 주인은 시아버지의 친척이었어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는데 그 사람은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일하는 분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해 주면서 격려했습니다. 그러다가 눈에 띈 이방여인 룻에 대해서 궁금했죠. 그래서 일꾼들을 거느리는 사안에게 물어보니 우리 동네에 살던 나오미라는 여인의 며느리인데 남편도 세상을 떠났는데 글쎄 그 머나먼 땅에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여인이라고 알려줬습니다. 보아스는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아니 이렇게 어질고 착한 여인이 또 있을까?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보답하기를 원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로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룻은 모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백성 보아스와 나오미를 통해서 우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Boaz became attracted to the kind Ruth and helped her by leaving more barley. Boaz and Ruth married and had a boy, living happily. 보아스는 마침내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어요. 한 남자와 여자가 커플이 되어서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인데 그리고 또한 축복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한 축복, 기쁨은 바로 자녀의 출산, 아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소망부 여러분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 blessing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심은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바로 오벳. 네, 이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새의 아버지이고요.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면 다윗 왕, 킹 데이빗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녀를 출산하여서 그 후에 자손에 바로 예수님께서 나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성경 구절도 있지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사랑하셨지만 이방 여인인 룻의 결혼을 통해서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 자녀 오벳을 통해서 계속 계보를 이어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따르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약속하셨죠? 네, 바로 이 룻이 그 산 증거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 여섯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은 룻에 대해서 배웠어요.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그 어머니의 인격을 보고 배워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여인으로부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신 오벳이 태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계보, 패밀리 트리에 나오는 다섯 명의 여인들 중에 바로 이 룻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나오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오리라. 그는 상고에 영원에 있을지니 이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과정에 이 이방 여인 룻이 초대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품격을 유지하고 살아가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시아버지 친척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사랑을 베푸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영생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격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훔 1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로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을 때, 낙망할 쓰러질 때,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슬픔을 공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믿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프레이, put your hands together, close your eyes. Dear Lord, thank you for calling us here and now and worshiping you together. Thank you for giving us daily bread and providing everything more than enough. Thank you for protecting every single one of our home ministry from evil viruses. Thank you for leading us not into temptation in any big and small occasions. We learn about Ruth, a young Moabite widow who left the family and the land to follow her mother-in-law, Naomi, to Bethlehem in Judah. Even she was so poor and frustrated, she kept loyalty to her mother-in-law. God finally restored her family by the joy of marriage with Boaz and a childbirth, Obed, who was the ancestor of King David and later Jesus Christ. Please remember this verse throughout this week. Nehemiah chapter 1 verse 7. The Lord is good, a stronghold in the day of trouble. He knows those who take refuge in Him. All glory to you, in the name of Jesus. Amen. 여러분, 보호받은 룻 말씀 잘 들으셨죠? 착한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아스와 무엇을 하게 되었나요? 결혼인가요? 일인가요? 딩동댕, 맞아요. 결혼이에요. 아래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서 함께 읽어봐요. 하나님은 착한 룻이 행복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셨어요. 보호받은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룻처럼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Naomi forgot about her sons and husband and left the foreign country with her daughter-in-law, Ruth, back to Bethlehem. We are back in Bethlehem after 10 years. This is Bethlehem. When Naomi and Ruth arrived at Bethlehem, the townspeople welcomed them warmly. Oh, who's this? You're Naomi, right? Have you been where? Naomi worried there'd be nothing to eat, but Ruth decided to pick left berry seeds. There's nothing to eat. Since it is barely harvest season, I'll bring back what is left.
Coincidentally, Ruth picked seeds in her father-in-law's relative, Boaz's field. Boaz saw Ruth and grew interested in her. I have to make good food for my mother-in-law. Huh? Who's that woman? Boaz asked the field workers who Ruth was and found that she was a nice person. Who is that woman? That's Naomi's daughter-in-law, Ruth. She's a very kind person. Boaz became attracted to the kind Ruth and helped her by leaving more burly. Boaz and Ruth married and had a boy, living happily. You are a kind woman. It is all God's grace. As we forget those who sin against us,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e kingdom, the power, and the glory are yours, now and forever. Amen.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지켜주시며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귀한 형제자매들 위해 또 우리의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람을 섬기는 우리 소망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